3년 수전 다 기억권. 인생 역전의 아이콘이거든요. 고생을 서울에 막 상경했을 때 네. 생활고를 굉장히 많이 힘드셨다고. 일단은 올라올 때 부모님께서 굉장히 반대를 하셨었어요. 그래서 가지 마라. 예. 그 어렸을 때니까 또 막 그런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. 자수성가를 해서 오겠습니다. 큰 소리 치고 빵만 하나 툭 메고 그냥. 아, 구미에서 서울 올 때. 예. 친구들이랑 이제 같이 올라와서 홍대 이제 반지하를 얻어서 이제 이렇게 살게 됐는데 비 오면 막 벽지 꺼매지지. 반지하니까 아무래도 네. 습기 차고. 예. 습기 차고 제 방에 빛이 하나도 안 들어왔어요. 어머 어머. 근데 어느 정도로 어두웠냐면은 그 인터넷 공유기 보면은 불빛이 깜빡깜빡깜빡깜빡게 움직이잖아요. 그 불빛이 너무 밝아서 오, 네. 오 이렇게 잘 때 이게 그게 너무 밝다 생각이 들 정도로 야, 어두워서 굉장히 깜깜한 건데. 네, 전기 테이프 붙이고 자고 막 그래서 어머 막 이러니까 야 이게 쉬운 게 아니구나. 아, 고기를 못 먹어서 기름기 있는 음식을 못 먹어서 그거는 식용유를 퍼먹었다는 얘기는 뭐예요? 얼마나 그 앉아 있으면서 공기도 안 좋은데 고기가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. 그래서 야 돼지고기 구우면 기름 나오잖아요. 그래서 식용유랑 비슷하겠지라는 생각에 이렇게 스푼에다가 조금 덜어서 이렇게 먹었었어요. 이렇게 기름만. 아 근데 실수더라고요. 먹으면 안 되는. 예, 예, 예. 그냥 먹기에는 뭐 좀. 니글니글하지. 예. 그러니까. 기용 씨 하나 준비하고 있어요. 근데 여름 힘들었던 얘기. 힘들었던 얘기 하나 준비하고 있어요. 김현장님 바로 얘기할 수 있어요. 기가 너도 힘들 때가 있었지. 뭐 하면서 바로 물어볼 수 있으니까. 기용 씨도 기름 아니어도 뭐 소금이나 뭐 준비하고 있어요. 준비하고 있어가 봐요. 여기 지금 힘든 얘기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제가 진짜 요리를 잘 못하는데 돈이 여유롭지 않으니까 그. 크림스프라고 뚜기뚜기뚜기 1kg짜리 있어요. 이제 그거는 이제 조림만 해 먹으면 되니까 물 붓고 하고 끓이면서 걸쭉해지니까 그거랑 이제 제 친구들이 부모님께서 보내주셨던 김치랑 해서 이제 세 가지 밥이랑 같이 이렇게 먹었었어요. 근데 그걸 이제 국처럼 먹었을 테니까. 근데 아직도 제가 그 마트 나가면 그걸 꼭 사요. 오, 몸이 기억해. 예. 몸이 하나를 기억해. 혀가 기억하고. 그러니까. 머리가 기억하고.